초소형 2차전지 제조 기업 코칩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코칩은 이날 공모가 18,000원보다 58.06% 오른 28,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는 7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증거금으로 2조 4,789억 원을 모았습니다. 코칩은 향후 칩셀카본의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기와 서버 메모리 백업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사업 칩셀 리튬의 적용 시장을 확대하고 전고체 초소형 전지, 칩셀 솔리드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합니다.